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C 초대석 시간입니다. TKC 초대석 오늘의 시간에는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이신 문석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TKC 초대석은 코비드 안전수칙 관련 이원 스튜디오 촬영으로 진행됩니다. 문석호 신임 교회협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난해 교협 부회장을 역임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교협 회장으로 지금 일을 시작하신 지 2개월 정도 제가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신임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보신 교협은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교협이라는 단체가 각 교회들을 어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들을,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들을 같이 어울려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들의 현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고, 또 교회들의 구성원들이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결국 다 이민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지금 한 15년 됐는데 목회하는 동안 교인들의 상황,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곧 이민자들의 사회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1년 동안 이제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회장이라는 지위가 그저 회장을, 이제 부회장이라는 지위가 회장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서는 일은 없었지만 그저 이렇게 봐왔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니 생각도 못했던 이 코비드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 코비드를 어떻게 교회들이 극복할 수 있게 하느냐. 첫째는 이제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위축이라고 그럴까. 또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교회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있다기보다는 어떤 방향을 좀 정해주면 어떻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비드가 상당한 재난이기는 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희소 문명이 계속 이렇게 발전 또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만들어낸 인간 중심의 사회,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을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사회가 사실은 물질 중심이잖아요. 물질. 문명 발전과 물질인데, 물질에 대한 이 궁핍, 또 결핍, 어려움. 사실 뭐, 일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러긴 하지만, 대개 우리 이민자들이 그저 어려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재정적인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우리가 이민자들을 생각할 것은 이런 기회에 또 신앙인들로서 신앙의 자리매김을 확실함을 해보는 기회 되면 좋지 않겠나. 사실 모든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그렇게 뭐 꼭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과 이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재정적인 것은 그런대로 충당해 나가야 될 것이고, 작년에도 그랬겠지만 교협이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지원하는 일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자들의 자리매김이, 신앙의 자리매김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둘째는 우리 이민자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성장과 발전, 문명 지상주의로 나가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기생해야만 살아가는, 즉 다시 말하면 뭐 어떤 생명체도 아닌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이 생명체도 아닌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이렇게 무참하게 고난당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인류 사회의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시작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문명 발전에 대한 어떤 그 인간 중심 사회에 대한 반성도 있어서, 이제는 자연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뭐 말로는 이제 아이들 학교 안 가고 가정에서 너무 있으므로 문제가 많고 막 그러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그저 원래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좋은 기회의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죠. 지난달 그 이민사회와 함께라는 표어 아래 신년 할례식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어떤 취지로 진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본은 사실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교회란 교인들끼리만의 모임, 공동체가 아니고 사회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말은 세상이 좀 많이 어둡다는 뜻에서 어두움을 좀 밝혀라. 또 세상이 너무나 재미없고 쉽게 썩어가니 좀 맛을 내고 썩는 것도 방지해라. 이런 뜻으로 아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반 기독교적인 정서가 좀 많잖아요. 또 한국의 신문 보면 뭐 기독교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온당하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정부의 그 방역 방침을 잘 따르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싸잡아 말한다면 그러면 뭐 부패한 이 사회의 뭐 예를 들면 뭐 예 그 법률 계통의 사회에서 판검사들이나 또 정부나 또는 뭐 사업가들이나 그런 데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이 사회의 전부인 것을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물론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반성할 게 많이 있지요. 그거는 이익단체가 아닌 이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단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눈 감고 몇몇 사람들의 그 잘못된 행실이라든지 또 방역에 대한 부주의를 마치 그 기독교 계통의 전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좀 목회자로서는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사명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견디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올해는 특별히 그 계획에 없으셨던 자랑스러운 동포상을 수여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는지요? 제가 그 이민사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비라는 취지하에 종례하던 걸 조금 좀 바꿔서 이민사회 속에서 모범을 보인 분을 좀 발굴해보고 또 그분들에게 격려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작년에부터 또 재작년에도 터키를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는 걸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설교도 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저기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6.25 때 이제 영광급 장교로 참전도 하면서 이민 와서 이민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일들 해왔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세우고 물러나고 또 세우고 물러나고 지금도 거의 100세가 되셨지만 현역으로다가 이렇게 현실 참여 즉 나이 드신 노인들에 대한 거라든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터키 나눔의 봉사라든지 추효 사상이라든지 또 노인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하는 그 회의를 조직하고 하여튼 많은 회의를 조직하고 참 지금도 하는 걸 모습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임원들과 함께 이민사회에 영향을 준 분은 누구일까 한번 의논해보자 해서 여러 얘기를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력과 함께 그분이 물론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교회 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그 사업의 중점은 봉사의 초점은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민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좋은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끝으로 회장님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1년 임기라는 게 이게 뭐 좀 알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달 가고 또 뭘 하려다 보면 또 이제 중간이 되고 금방 또 회의가 돼서 1년 기간 동안에 회장 자신이 뭘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은 안 부리는 게 좋겠고 다만 교협의 어떤 방향과 돌파구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책임을 맡은 분들이 그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단 제가 이제 좀 교협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는 것은 첫째로 이민 사회에 교회라는 존재가 목회자라는 존재가 종교라는 존재가 이민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겠나. 저는 한국에서 그렇고 여기 와서도 저희 교인들하고 함께 늘 자연 보호 또 쓰레기 문제 이거는 뭐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이 사회나 지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거든요. 뭐 수천 톤들의 플라스틱, 수천 톤들의 쓰레기. 뭐 쓰레기는 말없이 많죠. 이번에 이게 우리가 마스크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근데 지구 자원은 한계에 있고 또 지구의 그 크기도 한계에 있는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협 차원에서 어떻게 좀 이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환경단체와의 연합도 생각해 보았고 또 가깝게는 우리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 특히 자녀들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당장 이민자들이 우리의 권익을 회복하려면 이제 그 정치 참여의 문제 이런 큼직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의 이익과 또 뭐 목회자들이나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캠페인을 벌려서 돈을 나눠주는 것도 또 지원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그건 늘 언제든 해오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이 사회와 이 민족이나 국가의 문제 같은 거를 좀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교회는 뭐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또 인간의 정신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정부에서나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재정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해주니까 감사하죠. 물론 거기도 사각지대는 있겠죠. 그 사각지대를 아마 좀 찾아서 돕는 것은 우리 교협이나 또는 한인회가 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좀 더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이민 사회와나 미국 사회에 좀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시 또 이제 아까 이명빈 회장님으로 돌아가면 이명빈 회장님이 그런 그 노인들의 문제, 또 추녀 사상 문제, 또 그 정치 참여 문제, 또 땡스기빙 때가 되면 늘 어려운 사람들, 홈리스들이나 기관들이나 개인들에게 또는 교회들에게 그 지원해 주는 것을 그게 뭐 한두 해가 아니고 쭉 하는 걸 보고 아 저런 모습이야말로 이민 사회에 좀 귀감이 되는 사업이요 또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교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KC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신인 교협 회장이신 문석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